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기 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런 이제 사랑 공부 다섯 번째를 다루는데,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 가지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전공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교육을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잘 못했는데요. 그래도 전공이 교육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아이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 시대는 없죠. 뭐 학원이 아주 즐비하고, 뭐 벌써 중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심지어는 유치원부터 학원 다니고, 교육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을 교육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건 도리어 훈련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걸 어떻게 교육이라고 하겠어요? 그건 훈련이지. 예, 음악도 훈련이고 다 중요한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할 때, 그건 교육보다는 훈련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 우리 옛날 어른들도 자녀들 교육에 힘썼죠. 서당이 있고 그랬는데, 그때 가르친 것은 영어, 수학, 뭐 이런 과학, 이런 것들, 그런 거 언어는 모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법도를 가르친 거거든요. 사람답게 사는 법도. 법도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예의 범절. 예의를 가르쳤죠. 예를 알아야 된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예를 갖춰야 한다 해서 삶의 법도와 예를 아주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이 없어졌죠.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사라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예의를 아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편해지고, 그 과학의 문명의 이기들 해서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는데, 저는 삶의 품질은 더 좋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더 나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예의와 삶의 법도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의란, 예의가 참 중요한데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의잖아요. 상대방을 함부로 뭐 어리다거나 가난하다거나 나보다 배우지 못했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거나 해서 깔보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못해서요, 본능적으로 사람을 자꾸 깔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고 갑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과학은 발달했는데 삶의 환경은 예전만큼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건 본능이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는 희생도 하고 다 그러지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르치고 훈육하고 징계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식이 잘못될까 봐.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훈육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야단치고 때로는 징계하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그걸 할까요? 우리 부모가 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 자기가 잘못될까 봐 그런다는 거를 알까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 압니다. 부모가 하는 말씀이 옳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 또 좋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애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아는데 안 들을까요? 그럼 뭐 애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아이들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른들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왜 아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아는데도 안 들을까요? 듣기 싫어할까요? 부모를 거스릴까요? 반항할까요? 저항할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여러분. 부모, 어른, 선생님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조금 무시하고 깔보고 하대하고 조금 막 얘기하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예의가 없어요.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예의를 어느 정도 가르치는데, 예의는 아이가 어른에게만 갖추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만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예의는 부모도 자식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어른도 젊은이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요. 버릇없다는 얘기를 할 때 다 요즘 젊은이 것들 버릇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제가 막 얘기하면 어른들 조금 기분 상해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저도 어른인데, 제가 보기에 공정하게 얘기하면 버릇은 어른이 훨씬 더 없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함부로 막 해요. 예의가 없어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에도 민감하지 못하고 자기 할 말을 막 퍼붓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땐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당하고 함부로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으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배우려고 하면,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면 본능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식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돼. 무례하면 안 돼. 옳은 말이라고 막 하면 안 돼. 아들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우리가 꼭 연습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날기새에서 여러 번 반복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정말 좋은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셔요. 왜? 들어오시려고. 왜 들어오시려고 그러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려고 그러셔요. 다 너 위해서 그런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지. 내가 들어가야 내가 살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드리고 기다리셔요. 내가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청년 때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옆에 여백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무리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시는 거야. 문을 열면 들어갈게, 놓고 하시는 하나님.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해요. 여러분, 아랫사람이나 젊은이나 자식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존중할 줄 아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습득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뜻해지고 좋은 세상이 될까요? 자녀 교육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 있어야 하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옳은 일이라도 무례하게 함부로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할 부모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례함이에요. 다 중요한데요.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고 온유한 것도 중요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 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삶의 법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식구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훨씬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갑상선 수술하고 한지가 이제 두 달이 지났어요. 오늘 한번 용기 내봐서 찬송을 한번 해볼까. 그동안 사실 제가 찬송을 못해서 가까운 것도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찬송을 보내줘서 오늘은 또 누가 해주실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기대가 되고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목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도 고음 불가일 경우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한번 제가 찬송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제가 503장 찬송 골랐습니다. 우리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 찬송도 불러주셨더랬는데, 예,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예,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아멘.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서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오래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아멘.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없는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자요, 훈련받지 못한 자요, 무지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점점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옳은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폭력적으로 얘기해서 무례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무례함은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자기를 자식을 와야 하는 부모의 말도 효과가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저들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예의로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참 여러 번 반복했던 말씀인데 앞으로 100번도 1000번도 더 반복해서 설교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의범절을 잘 지켜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되어서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